5, 4, 3, 2, 1. 속보. 휴대폰과 노트북을 금지하는 디지털 디톡스 카페가 나타났다. 디지털 강제 차단하고 힐링하는 공간.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7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나얼 다이나믹 듀오 새드 카페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휴대폰과 노트북을 금지하는 디지털 디톡스 카페가 나타났다. 디지털 강제 차단하고 힐링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입장할 때 휴대폰을 반납하고 출입하는 특이한 카페가 생겼는데요. 디지털 단식 카페. 예, 디지털 디톡스 카페라고도 합니다. 휴대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뭐 노트북 이런 전자기기 사용 다 금지하는 공간. 설정해놓은 시간까지 열 수 없는 금욕 상자에 휴대폰을 넣어놓고요. 급한 전화를 써야 돼서 중간에 꺼내야 되면 경고를 주고 심하면 레드카드, 퇴장입니다. 예. 주로 스마트기기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이 카페를 찾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공간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디지털에서 잠시 벗어나서 독서, 또 뭐 차를 마시면서 온전한 힐링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힐링이 되나요? 채팅창에 이럴 거면 예비군을 가라. 그렇죠. 군대 가면 예 자동으로 디지털 디톡스가 됩니다. 예 지원하세요. 자원 입대하세요. 뇌를 빼놓고 어떻게 카페에 갈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필요한 시간은 있겠죠.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건강해지긴 할 것 같기도 한데 군대 가도 건강해집니다. 예. 아무튼 사람들이 이제 정말 진짜 얘기를 하려고 예. 그러려고 가는 곳이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협상장에서 그거 아니면 예. 저는 못 갑니다. 배성재는 디톡스 다이어트나 해라 라고 하신 분 있고요. 건강한 돼지가 되라. 이건 전혀 관련 없는 얘기죠. 디지털 디톡스랑 예. 자, 아무튼 카페는 원래 이제 차 마시면서 휴대폰 보러 가는 곳이 국룰이라고 느꼈는데 아무튼 여러분은 잘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정보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대충 결정 세대 차이 쇼핑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같은 물건에 대해서 사는 게 좋을지 안 사는 게 좋을지 트라이비의 소은 씨와 함께 결정해드리니까 저와 소은 씨의 삼촌 조카 케미로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이 필요한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대충결정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베텐을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슬쩍 삼촌으로 가냐? 부녀케미로 가라. 예, 사실상 와준 게 고맙다. 예, 큰아빠 뻘이다. 나이 차이 엄청난다. 라고 하신 분인데 알겠어요. 누가 모릅니까? 자, 그건 그렇고 제가 목소리가 좀 오늘 많이 또 쉬었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소은 씨 목소리는 굉장히 좋을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자,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안희진님 나뜨랑에서 짧은 휴가를 보내고 오늘 집에 가는 날인데 너무 가기 싫어요. 한국 가서 또 열심히 일해서 겨울에 따뜻한 나라 가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겨울에 따뜻한 나라를 찾아가는 것도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여자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아, 저는 여름에 시원한 나라, 추운 나라 이런 데 가고 싶은 게 또 반대 욕구인데 아무튼 잘 쉬고 오신 것 같습니다. 가기 싫을 때가 제일 잘 쉰 거죠, 그죠? 다음 타이밍 또 옵니다. 김미은님, 저는 감기 걸렸을 때는 꼭 백숙을 먹어요. 백숙 먹으니까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집마다 아플 때 먹는 보양식이 다 다르지 않나요? 베디는 뭘 드셨나요? 저는 뭐 그렇게 막 아파서 뭘 먹고 그런 적은 없었고 예. 뭘 먹고 아픈 적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예, 아파도 그냥 맛있는 걸 먹으면 지피는 대로 먹는 거죠. 잡으면 예. 참고로 이제 저는 예전에 그 장염이라는 것에 걸렸을 때 하도 안 걸리던 것에 걸리니까 뭔지 몰라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죽 먹으라고 하셨는데 매콤 낙지죽, 매운 낙지죽, 불낙죽 이런 거 그러니까 죽만 붙으면 다 먹어도 되는 줄 알고 다 먹다가 그게 안 나와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40대에 그걸 알았다는 것도 굉장히 한심한 일이기도 하죠. 의사 선생님이 진짜 한심해하셨어요. 흰죽을 드시라고요. 흰죽. 예. 강지수님. 안녕하세요. 베디. 다음 주 대학원 입학하는데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하네요. 응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예. 일단 입학 축하드립니다. 예, 이제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또 되시는 길에 가신 거니까 어떤 분야인지는 모르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도 잘 부탁드리고요.
7941님, 제18회 전 일본 대회에서 한국의 강상민 오목 기사가 일본 최고의 기사들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목도 한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나 봅니다. 아, 그런가요? 축하드립니다. 저도 그 오목, 예, 명예 단증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말 대단한 K오목 축하드리고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아, 작년 베텐에 오셨을 때 척척 받아치는 귀여운 예능감에 또 한번 모셔야지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됐습니다. 언니들을 버리고 단독 출연한 트라이비의 개구쟁이 막내라인 대표 소은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남심저격 방송 베텐에 오늘은 또 생방송이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저번에 녹화 방송이었는데 그쵸? 맞습니다. 그때는 뭐 사실 부담이 크지 않으셨는데. 네, 맞아요. 사실 오늘이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래도 예. 조금 부담되는 것 같기도 한데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예. 목소리 너무 좋다. 어머머. 예, 목소리는 성숙하다, 매력적이다. 뭐 뭘 잘못해서 혼자 나왔냐라고 하신 분들. 어머머머. 잘못한 거 없으시죠? 그럼요, 그럼요. 예. 작년 2월에 요맘때 딱 1년 전쯤에 위아영 활동 당시에 베텐에 오셨는데 그때 기억을 다들 하실 것 같아요. 리통쿡? 아, What the hell? 예, 요걸 알고 있는 걸그룹 멤버가 대체 누구냐? 아, 네. 예, 다녀오셨을 오셨을 때도 화제가 됐지만, 네 맞습니다. 가신 다음에도 커뮤니티 같은 데서 화제가 됐습니다. 진짜요? 예. 감사합니다. 걸그룹이 리통쿡? What the hell? 이걸 알고 있냐? 아주 재밌었던 기억이 예. 있습니다. 이게. 참고로 이동국 선수에게도 네. 전해줬습니다. 아, 진짜요? 예, 걸그룹도 알고 있다. 아, 그럼요. 최고 최고. 예, 예. 자, 아무튼 당시에 베텐과 잘 어울린다고 칭찬도 자자했었고요. 좋습니다. 그때는 노란 머리이셨는데. 맞아요. 완전 센 노란색에 예.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제가 이번에 성인이 됐거든요. 아, 그래서 좀 성숙한 그런 느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검은 머리로도 돌아왔습니다. 05년생이신가요? 네, 2005년생입니다. 참, 05년생이 무슨 성숙이라고 하시면서 무슨 예. 힘의 컷이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나요? 맞아요, 맞아요. 힘의 컷? 요즘 약간 MZ 세대들이 많이 하는. 아하. 네, 맞습니다. 한번 그렇죠. 도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한데. 제가 힘의 컷을요? 네,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사실 이마라인은 비슷하지 않나요? 아, 그래도 이렇게 MZ 세대에 맞게 네네. 한번 이렇게 변신을 해봤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제가 하면은 엄청난 악플이 쏟아질 것 같은데. 성숙 대 숙성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예. 그래요. 형이 하면 할배컷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넉살에게 시켜보자. 그죠? 넉살 씨한테 제 대신 제가 한번. 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비가 지난 20일에 네 번째 싱글로 돌아왔는데 글로벌 차트에 벌써 오르면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곡 나오자마자 이렇게 글로벌 차트에 오른다는 게 예. 앨범명이 다이아몬드, 타이틀곡도 다이아몬드인데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 다이아몬드는 힘든 순간 주문을 외우는 듯한 곡으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약간 네. 자기가 힘들었던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자 약간 이런 좋은 뜻을 담고 있는 앨범인데요. 예. 아프로비트 장르의 노래인데 이 장르가 되게 여유로운 분위기가 엄청 매력적인 노래인데 이게 저희 트라이비 멤버들의 목소리하고 엄청 잘 어우러져서 다채로운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노래니까 예. 힘들고 지칠 때 편안함이 필요할 때 들으시면 아주 좋은 노래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아니 아프로비츠 이게 이제 케이팝에는 거의 없었던 맞아요 장르죠? 맞아요. 완전 좀 생소하실 수 있는 장르예요. 예 이게 보니까 60년대, 1960년대 후반에 나이지리아에서 시작된 장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재즈, 펑크, 레게 등이 결합된 장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노래 너무 좋다고 지금 문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이아몬드는 근데 어떤 의미인가요? 다이아몬드는 예. 이제 이제 사는 것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 6명의 소녀들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던 원석이었던 이 멤버들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결국에는 존재만으로도 완벽한 다이아몬드가 되자라는 뜻으로 다이아몬드라는 이런 앨범명이 탄생했습니다. 아주 그렇군요. 멋있는 앨범명이죠. 그렇죠. 네.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계속 다듬고 어마어마한 예, 세공송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네 그렇죠 다듬어야지 예. 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티어인가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노래 반응이 벌써 너무 뜨겁고 채팅창에도
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문자로도 보내셨고요. 자, 어떤 분들에게 다이아몬드 추천하시는 건가요? 약간 아, 좀 힘든데? 좀 지친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요즘 그리고 되게 약간 신나는 노래는 많은데 특히 예. 편안한 노래가 조금 필요하다 싶으실 아. 때 리듬 좀 타고 싶다 약간 지금 해질 때 바이브 있게 좀 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약간 노동요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또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이제 뭔가 삼촌 팬 큰아빠 팬 이런 분들도 들으실 수 있는 저희 아버지가 또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이 노래.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데 예예. 저희 어머니가 그 75년생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나이대 분들 상관없이 다들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세요. 타겟이 확실하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MG부터 예, 부모님 세대까지 그럼요. 들을 수 있다. 네. 아, 배성재 동년배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힘든 순간 주문 예 아까 뭐 음식 주문이라고 자꾸 하신 분들이 있는데 뭔가 이제 힘든 순간 자기 자신에게 되뇌는 이제 주문 같은 것도 필요하죠. 그럼요. 모든 사람은요. 음식 주문 나쁘지 않죠. 그럼요. 네. 예. 자 트라이비 다이아몬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세대 차이 스페셜입니다. 쇼핑 특집으로 함께할 텐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은 씨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사소한데 은근 단번에 결정하기 힘든 쇼핑 고민들 같은 물건이라도 이제 살지 말지 산다면 이걸 살지 저걸 살지 저희가 결정해드립니다. 네네. 사연을 읽고 저랑 베디가 하나 둘 셋 해서 둘 중 하나를 픽할 건데요. 저희 둘 의견이 다섯 번 이상 맞으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랜덤으로 뽑아서 맞은 숫자만큼 선물을 드리고요. 저희 둘의 의견이 일곱 번 이상 맞으면 끝곡으로 저희 트라이비 신곡 다이아몬드가 선곡됩니다. 예. 아주 좋네요. 저희 둘 의견이 열 번 이상 맞거나 퍼펙트로 다 맞으면 청취자 선물도 드리고 다이아몬드도 듣고 저는 무려 치킨 쿠폰까지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오, 잘 맞았으면 좋겠다. 예, 한창 치킨에 목숨 걸라이죠. 그럼요, 그럼요. 예, 소은이 딕션 너무 좋다고. 어머나,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그 생녹방 할 때도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 고감도 마이크 생방 마이크로 또 들으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어머,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또 이제 성인이 된 그런 목소리라기보다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목소리 느낌도 있고. 네네. 자 오늘의 부제는 아빠의 도전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오늘 세대 차이 특집이기 때문에 같은 물건을 살지 말지 고민을 하더라도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간격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 취향 차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우한미님이 형 05년생이랑 대화가 가능해? 라고 물어보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05년도에 이제 아나운서 생활을 시작했네요. 아 예. 입사를 그렇죠. KBS에 어머. 입사를 해가지고 방송을 데뷔하던 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2005년인데 어머어머. 그때 태어나셨군요. 네 맞습니다. 아, 잘 컸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은 씨는 아직 굉장히 어린데 부모님이 사주시는 거를 그냥 쓰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필요한 거를 직접 이제 구매해서 내가 고르고 내가 결제하는 스타일인가요? 아 저는 제가 이게 좀 필요한 게 있으면은 부모님한테 보내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링크. 요즘 또 잘 돼 있잖아요. 결제 링크만. 네 이렇게 예. 보내서 이거 사고 싶다 보내주시면 부모님께서 이제 사다 주시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런 스타일. 네 맞습니다. 딱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세대 차이도 얘기할 수 있지만 MBTI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부모님 몰래 산 물건도 있나요? 네. 어떤 거 보통 주로 어떤 거에? 아 보통 이제 물건 말고도 네. 이제 용돈도 이제 받잖아요. 그렇죠. 이제 전자 결제를 할 수 있는 이제 네네.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게임이나 이런 거는 부모님한테 사면은 이제 혼나는 물건들 중에 하나죠. 게임과 현질 종류. 그죠. 현질이라고 예. 하죠. 리턴쿡?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예. 그런 현질 같은 거는 부모님 몰래 사거나 화장품 같은 건 조금 몰래 많이. 아 화장품은. 네. 아 그래도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 같은 거는 사실 무제한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군요. 그건 아니고 약간 좀 하늘 아래 같은 색깔 없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걸 좀 믿는 편이라서 남이 봤을 때 똑같아도 제 눈에는 조금 달라서 그런 것 막 똑같은 종류 사는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아,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셨군요. 아 네 맞습니다. 이 색이 아니냐. 이거 굳이 이 브랜드 사야 되니? 비슷한 색인데 이걸로 사지라고 네. 해도
하늘한테 같은 색은 없다. 네, 둘 다 사야지 적성이 풀리기 때문에 아 그럼 엄마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다음에 살게 해놓고 이제 뒤에 와서 결제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네네. 야 빨간색만 수백 개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멘트 좋네. 네. 왠지 고개가 끄덕여진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자 멘트라도 좋아야 등짝 한 대라도 덜 맞는다라고 하신 맞습니다. 분 있고 이분들 맨날 맞고 사신 분들이라서. 그럼 MBTI 소은 씨는 MBTI가 파워 ENFP 그죠? 네 맞습니다. 어 그렇군요. 정말 잘 웃고 밝고 있고 그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성격일 때 뭔가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있나요? 아, 소은이는 이래 이렇게. 아 있어요, 있어요. 뭐라 그래요? 말을 너무 많이 해. 너는 말이 많다. 입만 조금 닫으면은 참 좋을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요. 최근에 음악 방송 대기실에서도. 예, 예.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너는 진짜 소은아 너는 너무 다 잘하고 예. 너무 좋아. 참 다 좋아. 근데 넌 진짜 입만 닫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약간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저는 좀 그러면 또 서운하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진짜 그 말 진짜 서운해. 나 진짜 너무 속상하다 이러면 또 너는 우리가 안 와도 너가 있으면은 트라이비가 온 거 대기실 안에 있는 사람들 다 할 수 있겠어. 제발 좀 입 좀 닫아줘 라는 이야기를 좀 요즘 많이 듣습니다. 그렇군요. 네. 에너지가 화면 뚫고 나오는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어머나. 채팅창에도 이미 소은 씨를 잘 아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벌써부터 귀 아프다. 어,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방찬호라고 하신 분 있고 영광입니다. 예. 자 아무튼 이렇게 또 저는 완전 아이 성향인데 차이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볼까요? 좋습니다. 자 오늘 고민을 보내신 분들 대충 결정해 드려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자 10페이지로 가셔가지고 10페이지요? 예, 네. 여기에 이상기님이 보내신 고민이 먼저 있습니다. 이상기님이 네. 보내신 거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즉석 카메라 그 폴땡로이드 네, 인싸 아이템이었는데요. 한동안 유행해가지고 사라진 것 같더니 아니 최근에 다시 레트로 아이템으로 자주 보이더라고요. 제가 고민하는 즉석 카메라 제품은 20만 원 정도인데 아 이걸 살까요? 아, 그렇죠. 폴땡로이드 네. 이게 즉석 카메라. 네네네. 이게 근데 사실 지금도 인싸 아이템 아닌가요? 맞아요. 지금도 사실 이거 들고 오면 무조건 환영받고 맞습니다. 나 좀 찍어줘. 맞아요. 네. 네. 있으세요? 네. 저는 두 개 있어요. 두 개나? 두 개나 있습니다. 왜 두 개가 필요하죠? 하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요.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이 즉석 카메라가 디자인이 달라요. 디자인도 다르고 요즘은 어머나 세상에 그 사진 크기도 다르게 나옵니다. 진짜 요즘 세상에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두 개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카메라가 두 개지요라고 하시는 거고. 카메라가 두 개지요. 이거 필름 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필름 값이 더 나가요. 그렇죠. 네, 하지만 여러분 남는 건 사진뿐이에요. 이 기억 속에서 오래 남는다 해도 남는 거는 사진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즉석 카메라 산다 만다 일단 결정을 해야 됐는데 소은 씨의 생각은 약간 어느 정도 느껴지네요. 네. 아 네. 근데 의외의 답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쵸? 생각이 드네요. 가격이 네. 20만 원 정도라고 하시는데 이거 좀 고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본인 속마음 얘기하지 말고 한번 일단 맞춰볼까요? 맛보기니까. 좋습니다. 자, 즉석 카메라 산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만다. 뭐라 그런 거예요? 만다 만다. 만다라고 그런 거예요? 저한테 맞추지 않으셔도 돼요. 맞다, 맞다. 예. 아, 솔직히 좀 고민했는데 예. 만다입니다, 저도. 두 개나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난 안 산다. 네, 전 안 사요. 사만다? 아. 사만다라는 거 아니죠? 네, 아니죠, 아니죠. 저는 만다입니다. 네. 왜요? 너무 비싸다? 네, 20만 원 이거 약간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사기 당하시기 너무 좋아요. 20만 원 너무 비싸요. 이게 카메라가 그래요? 네, 그 원래 어느 정도가 적정가죠? 아, 20만 원까지는 아니고 한 15만 원 정도. 15만 원. 네, 10만 원, 15만 원에도 구할 수 있고 사실 이 즉석 카메라를 사지 말고 필름을 사세요. 필름을 사서 있는 사람한테 이게 혹시 필름을 줄 테니까 나 좀 찍어줘라. 나 좀 찍어줄래? 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건 지능적이라기보다 악질적인. 아니, 아니죠, 아니죠. 대신 대신 주는 게 있으면 이렇게 받는 게 있는 것처럼 대신 필름 몇 장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나에게 이걸 빌려주지 그래요? 않을 레이가 있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너무 과소비지 않은가. 그쵸. 요즘 폰 카메라 어플 필터로도 비슷하게 나오는 거 있지 않나라고 하셨는데 그거 안 맞습니다. 그쵸? 네, 맞아요. 손으로 맞아요. 쥐어야 돼요. 네, 맞아요. 이게 그 종이장이 제 손에 있어야 그쵸. 그게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왜 만다를 골랐냐면 제가 네. 얼마 전에 카타르 도하에 네. 그 축구 출장을 갔다 왔거든요. 네. 거기 그 유명한 카메라인가 그 렌즈 브랜드 라이땡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 거기서 나온 게 거기 있거든요. 네, 네. 즉석 카메라. 네. 무려 70만 원이었어요. 70만 원이요? 네. 그래서 바로 만다라고 아. 마음을 그때 먹었었던 네, 거거든요. 네. 70만 원이면은 70이 그렇구나. 아닌가 60이었나?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네. 그 이름값 때문에 아, 그... 산다고 하더라고요. 2부에 봬요.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아, 오늘은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세대 차이 쇼핑 특집으로 다이아몬드로 돌아온 트라이비의 개구쟁이 소은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배디가 원래 주도하는데 오늘은 토크 비중이 비슷하다. 아, 그러니까 소은 씨는 이 딕션도 좋고 예, 멘트들이 너무 좋아요. 어, 감사합니다. 라디오 같은 거를 나중에 꼭 DJ 하실 것 같은 예언을 합니다. 예언. 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 광고 나가는 동안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화면만 보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그때 같이 오셨던 트라이비 리더 송선님. 네, 맞습니다. 송선님께서 이제 저한테 뭔가 이제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 보여줘라 방송에 소개해드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편지가 과자와 함께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화면으로만 보신 분들은 소은아 뛰어가서 과자 갖고 와라고 한 것처럼 오해하실까 봐. 저는 받을 게 있다고 해서 네, 했는데 과자가 붙어 있었을 뿐입니다. 아 걸렸네요 예. 또. 근데 또 공교롭게도 저도 모르게 편지라는 뜻과 과자를 뜯었어요. 자동으로. 하필 또. 그래서 오해가 더 가중됐다. 네. 예. 그래서 리더 송선 언니가요. 뭐라고 했냐면 네. 오늘 저희 소은이 잘 부탁드려요. 와 진짜요? 예. 감동이다. 저한테 네. 절대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 절대 보여주지 않는 네. 예, 봉인해 놨더라고요. 네. 엉뚱한 소리에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서 꿀잼으로 만들어주세요. 예, 이런 따뜻하네요. 역시. 따뜻하네요. 예. 혹시 유리 씨의 집안 사람답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텐을 예. 만든 유리 씨 아니겠어요? 맞죠. 자,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빨리빨리 맞춰가야 되잖아요. 네, 좋습니다. 예, 김효영님 거 소개해 주시죠. 네, 운동으로 배드민턴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라켓 가격을 보니 엄청 비싸네요. 기왕이면 좋은 걸 사고 싶어서 알아보니 배드민턴 채 두 개와 셔틀콕 세트가 30만 원입니다. 세트고 이 구성이면 괜찮지 않나요? 어허. 아 그냥 저렴한 걸 구입할까요? 비싼 배드민턴 채 세트 살까요 말까요? 배드민턴 좋은 운동인데 네. 기왕이면 이제 보통 장비를 좋은 걸로 시작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네네. 아니다 하다가 장비는 보충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자 배드민턴 채 두 개 그리고 셔틀콕 세트까지 해서 30만 원. 어허. 자 아니면 그냥 저렴한 걸로 가느냐. 자 갑니다. 김효영님의 선택 산다 만다. 하나 둘 셋 산다. 왜요? 왜죠? 만다? 네, 저 만다. 왜요? 30만 원이요? 자,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요. 자, 그 혼자 치실 거잖아요. 뭘 혼자 쳐요? 배드민턴을. 배드민턴을 왜 혼자 쳐요? 이게 벽 보고 치겠어요, 설마? 아니, 근데 예. 저는 일단 배드민턴 채 하고 두 개 하고 셔틀콕 세트가 30만 원이라는 것부터가 이해가 안 돼요. 예. 그 요즘 그 배송 어플 있잖아요. 네네. 막 하루 만에 오는. 그렇죠. 거기서 보면은 이 배드민턴 채하고 셔틀콕 그 다 합쳐서 거짓말 안 치고 3만 원 안에 살 수 있어요. 이걸 10개를 살 수 있는데 아니, 이거를 시세를 왜 다 빼고 있어요? 얼마나 쇼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그런데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지 않나 싶어요. 가성비로 가야 된다. 네, 왜냐면 처음 하시는 거라고 하시고 이게 사실 배드민턴을 혼자 하실 거면 배드민턴 말고 그 라켓에 공 줄 달려 있는 거 보셨어요? 그거 있어요. 그건 3만 원 아니고 만 원에 살 수 있고 30개 살 수 있어요. 아니 뭐 하루 종일 그 쇼핑 어플만 켜놓고 있어요? 아니 그거 진짜 30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굳이 30만 원이나 주고 산다? 전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자린고비 아닙니까? 아 아니죠. 굴비 매달아놓은 것처럼. 아니죠. 정말 네가 배드민턴을 치고 싶으면 줄 달린 거 그걸로 혼자 이러고 있어. 아니죠. 한강 가서. 조금 아껴라 이거죠. 네, 너무 과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비참한데. 근데 저는 이 마음입니다. 이제 저도 다이어트도 많이 하고 운동도 이것저것 해보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뭐든지 싸게 시작하면 네. 예, 3일도 안 가요. 아, 작심 3일. 반나절이면 끝나요. 아. 예, 작심 3시간. 아, 작심 3시간. 그래서 그나마 초반에 약간의 장비에 공을 들이는 오. 게 나의 추진력에 좋다. 아. 예.
이해를 전혀 못하나 보네요. 네 맞아요. 그래도 그만둘 사람은 그만둡니다. 네네네. 그래요. 근데 설득력은 있었어요. 그죠. 너무 비싸잖아요. 예. 30만 원. 근데 일단 경제계를 꿰고 계시네. 네, 그럼... 시세를. 예. 자 그러면 일단 하나 맞고 하나 안 맞았습니다. 네. 다음 거 소개해 주세요. 네. 트라이비. 그리고 영상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전 카메라에 마이크를 달고 촬영을 하는데요. 마이크에 금이 가서 테이프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새 마이크를 살까요? 녹음하는 마이크 헤드 부분이 망가진 건 아니라서 사실 소리에 지장은 없거든요. 영상 찍는 걸 좋아하는 산사춘님인데 네. 카메라에 마이크까지 달고 이게 좀 생각보다는 조금 품을 들여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마이크에 금이 갔다. 네. 테이프를 붙였다. 자, 그럼 마이크를 사느냐 마느냐. 네. 하나, 둘, 셋. 산다. 이거 사야죠. 요건 사야 된다. 네, 사야 돼요. 왜요? 자, 여러분. 죄송한데. 투머치 토커가 타고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죠? 자로 시작합니다. 아, 진짜요? 자, 이렇게. 나 입녀니까 너 귀 벌려. 이게 자. 타고난 DNA에 숨어있는 투머치 토커들의 특징이에요. 자, 이게 귀 열어. 이거거든요. 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치과 아시죠? 치과. 치과는 어때요?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고생해요. 그렇죠. 그만큼 값도 올라요. 똑같은 맞아요.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크 헤드 부분이 망가진 건 아니라서 사실 소리에 지장이 없다고는 하셨지만 진짜 중요한 걸 만약에 찍었어요. 소리가 너무 중요해. 진짜 너무 중요한데 하필 그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녹음이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더 큰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뭐다? 미리미리 방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양치를 나왔어요. 하는 거잖아요. 뭐다까지 나왔어요. 네. 질문까지 나왔어요. 뭐다? 예. 예, 혹시 뭐 강사로 일하기도 하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럼요, 그럼요. 그래요. 아니, 이 설득력이 거의 완벽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네. 특히 뭐 트라이비를 좋아하고 영상을 찍는 걸 좋아한다고 하니까 트라이비를 찍는 걸 좋아하시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팬, 엄청난 팬이어서 네. 그래서 찍는 거 하시다가 우연히 뭐 소은 씨라든가 이렇게 또 지나가는 멤버들의 음성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순간적으로 갑자기 인터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 순간 마이크가 작동을 안 했다. 이거 놓쳐버린 진짜, 거죠. 네, 이건 너무 진짜 사고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방지를 하자라는 그렇죠. 거죠. 인생 2회차냐고 설득력 미쳤다고 하신 분 있고. 네. 그렇군요. 자 하나 안 맞고 두 개 맞았습니다. 다음 김도훈님. 네, 설 명절 때문에 돈을 많이 써서 이번 달은 절약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갖고 싶었던 조립식 로봇 제품 재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미 집에 다른 로봇이 많긴 하지만 이것도 갖고 싶어요. 가격은 7만 원 정도 합니다. 당장 로봇을 살까요 말까요? 재고가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사진을 찍어서 로봇을 보내주셨는데 멋지네요. 물론 이제 요즘엔 키덜트라고 해서 어른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분들이 많지만 네네. 저는 이걸 보니까 어른이 아니라 그냥 어린이가 부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아닌가? 어른인가요? 일단 뭐 같으세요? 어린 같으세요? 아이 같으세요? 조금 어린 연령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마징가인 것 같은데 마징가는 이제 옛날 로봇이긴 해서 어른 같기도 하고 어쨌든 네. 어른으로 봅시다 어른 키덜트로 네네 네 자 그러면 조립식 로봇 재고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산다 만다 자 지금은 이제 7만 원 정도면 약간 부담되는 절약 타이밍 자 하나 둘 셋 산다 의외네요. 네, 웬만하면은 사지 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예예. 이게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리셀가라고 그러나요? 나중에 진짜 사고 싶으면은 이게 두 배 막 진짜 열 배로 뛸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천재인데?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정판 느낌이니까 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야, 아니 이렇게 현명한 전문가가 오셨네요.
2회차 수준이 아닌데, 그러니까 저점 매수를 해라. 네,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뭐 팔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나중에 진짜 이게 너무 필요해요, 너무 갖고 싶어요. 예, 예. 나 이거 무조건 사야 돼. 근데 이런 순간이 왔는데 이게 시세를 알아봤는데 갑자기 70만 원이에요. 예, 예. 이러면 진짜 답이 없어요. 채팅창에 너는 베튼 가지 말고 슈카 가라라고 하십니까? 슈카 가서 경제 얘기하셔야 돼요. 슈카월드 가셔가지고. 아니 경제 관념이 미쳤네요. 네. 진짜 아까 보니까 뭐 배드민턴채 뭐 하나면 그 이 정도면 서른 개를 산다. 즉석 카메라 가격, 그다음에 대부분의 오. 이 인터넷 시세들을 다 알고 있고. 네네. 더군다나 이게 경제 감각이거든요. 네, 그럼요. 중요하죠. 이거는 당장은 비싸지만 나중을 생각해서 그렇죠. 재고가 언제 살지 모르면 이것은 그렇죠. 리셀가가 오히려 몇 배 오를 수 있다. 그럼요, 그럼요. 와. 경제학과 방 교수님이라고 하신 분 네, 있고. 감사합니다. 수요 공급 곡선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네요. 홈쇼핑에 불러달라고 하신 분 있는데. 감사합니다. 환영이죠. 예. 자, 세 개에 맞았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네, 다음은 노우현 씨가 보내주셨네요. 예. 겨울이 끝나간다고 집 근처 백화점에서 온수매트 할인을 하고 있어요. 이 날씨에 온수매트를 쓸 것 같진 않은데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살지 말지 고민이 됩니다. 관리가 귀찮을 것 같아서 고민되긴 하는데 온수매트 살까요 말까요? 아, 이게 계절이 끝나갈 때쯤 하는 할인. 네. 이때 항상 고민이 되죠. 그쵸. 예. 보통 요럴 때는 패딩도 굉장히 싸게 팔고. 맞아요, 맞아요. 예, 웬만한 이제 겨울 제품들은 할인에 들어갑니다. 네네. 이제 1년도 안 지나서 한 반년 정도 있으면 겨울이 돌아온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럼요, 그럼요. 그때 되면 또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때는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또 이제 소은 씨는 아직 뭐 거의 이제야 성인이 되셨지만 네. 저처럼 인생을 몇 바퀴를 돌아보면 네. 할인을 더 할 것 같지만 그때 경우는 다시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같은 제품이. 맞습니다. 자, 산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자, 소은 씨의 해안을 들어봅시다. 왜 맙니까? 그 제가 최근에 본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할인율은 자기가 살 확률이라고 했어요. 그 할인율은 내가 살 퍼센트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온수매트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 확률이 떨어졌는데 네. 할인은 그것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예. 지금까지 안 샀다는 거는 예. 내년에도 안 쓸 거라는 확률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굳이 필요한가? 이젠 더 이상 말빨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쯤 되면 슈카월드뿐만 아니라 3프로 TV도 나가야 되고요. 예, 이제는 그 목돈 연구소. 예. 짬준 PD가 데려가야 되는데. 오, 아니 대체 그 05년생이 말이죠. 네네.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그룹이잖아요. 네, 걸그룹. 그죠. 네네. 저희가 지금 무슨 05년생 경제 천재 뭐 그런 분을 모신 게 아닌데. 네, 맞죠, 맞죠. 예. 그렇군요. 와, 놀라운 설득력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지금 얘기하신 거를 그냥 어렴풋이 생각했지. 네. 이렇게 언어적으로, 네. 천재적으로, 경제적으로 풀 생각은 못했는데 듣고 그냥 고개만 끄덕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 해보신 분이 온수매트 1년 쓰면 물때가 생길 수 있다. 오. 아, 그렇군요. 관리가 어렵나 봅니다. 네. 예, 예. 오, 대단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 4개 맞았고요. 네. 임준영님 거 소개해 주시죠. 네. 오, 소은이가 신었던 브랜드 운동화를 손민수 하고 싶어요. 범고래라고 불리는 운동화인데요. 제가 덩크 운동화는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살지 말지 고민됩니다. 덩크는 사서 모으는 분들도 많으니까 아, 그냥 소은이 따라서 하나 더 살까요? 그렇군요. 이 범고래라고 불리는 게 사실 지하철 타도 굉장히 네, 많이 있고. 맞죠, 맞죠. 그런데 또 하나쯤은 꼭 갖고 있고 맞아, 싶은.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디자인이죠. 자, 브랜드 운동화. 네. 산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만다. 야, 정말 단시간에 다섯 네. 개를 잘 맞췄습니다. 맞네요. 네. 너무 잘 맞네요. 근데 왜 맞는 거예요? 유행은 유행일 뿐 지나갑니다. 네. 아. 그리고 이미 덩크 운동화를 많이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네. 뭐 사서 모으는 것도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이 운동화는 사서 보관을 한다고 예.
이렇게 막 리셋. 아 이거는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가격이 네. 오를 만한 품목은 아니다. 희소성이란 게 없는 희소성 네, 나왔어요. 네, 약간 그렇기 때문에 예. 기본템이긴 하지만 이미 많다면서요. 기본템에는 그렇게까지 아니 본인도 알고 있어요. 아~ 이미 많아요. 이미 많으신 분이 예, 예. 굳이 이거를 이게 따라 산다. 이거는 조금 낭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경제학의 분야에서 회계학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예. 야, 이 정도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없는 희소성이 좀 모자란 네. 품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야, 경제관념 혹시 부모님께서 혹시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아니, 경제력이래 경제관념을 갖고 계신 직종에 종사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됩니까? 아니 아니 그건 안 되네. 네, 아니. 완전히 다른데. 네 맞습니다. 나는 타고났다. 차가운 소녀 방소은이라고 하신 분 있고. 맞습니다. 야, 부모님 은행 다니시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 오로지 독학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럼요, 그럼요. 대단합니다. 벌써 다섯 개 맞아가지고 오. 이미 미션 1단계 완성했고요. 좋습니다. 자, 다음 거. 네. 애플짱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딸이 축구 K리그에 푹 빠져있어요. 매번 선수 유니폼이랑 아이템들을 사야 하는데요. 아니 어차피 계속 같은 팀을 좋아하는데 유니폼은 한두 개만 있어도 되지 않나요? 해마다 유니폼을 사달라고 하는 딸한테 이번에도 유니폼을 사줘야 할까요? 굉장히 행복한 아빠의 모습이네요. 네네. 아, 아빠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쵸, 그쵸. 예, 엄마일 수도 있지만 딸이 K리그에 빠져서 그냥 축구도 아니고 K리그에 K리그. 빠져서 네. 선수 유니폼이랑 굿즈들을 사야 된다. 근데 이제 팀은 같은데 이게 보통 축구 쪽을 별로 이렇게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이 항상 네. 느끼는 거거든요. 네. 아니, 유니폼 뭐 똑같은 건데 네네. 팀도 안 바뀌는데 그걸 왜 매년 매 시즌 또 새로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항상 조금씩 바뀌거든요. 네네. 자 유니폼을 사달라고 하는 딸한테 근데 이제 비싸죠. 맞아요. 유니폼은. 비싸잖아요. 유니폼 이번에도 사줘야 되느냐? 산다! 만다! 하나 둘 셋! 산다! 산다! 예. 사야죠. 왜죠? 하늘 아래 같은 유니폼은 없으니까요. 야,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죠? 야, 정말. 아, 왜냐면 이게 또 디테일이라는 게 있을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약간 화장품 색깔 하늘 아래 같은 색깔 없다라고 예예. 하는 거랑 똑같을 거고. 네네. 그다음에 진짜 이 디테일이 생명이에요. 진짜 생명이고 이게 시즌마다 그리고 좀 다르잖아요. 이게 예예. 이런 색깔이라든지 좀 미묘하게 다른 그게 보면 또 이거는 소장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또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유니폼을 사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 대단하네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예. 예, 희소은이라고 하신 분 있고 감사합니다. 예. 공학번 예.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예. 대단하네요. 아니 이거는 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면 축구 유니폼은 결국 이것도 이제 한정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매년 굳이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이지만 결국은 그 한 팀을 좋아하는 거니까 네네. 저처럼 온갖 잡다한 유니폼들을 다 사 모으다 보면 진짜 돈이 많이 깨지거든요. 아, 그렇죠. 하지만 1년에 한 번 한 팀이면 이거는 정말 권장할 만한 취미다. 오. 예. 그리고 어떤 유니폼이 대박이 날지 몰라요. 오. 내가 이걸 사놨는데 이 시즌에 정말 역사적인 시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역사가 완성될 때쯤에 살려고 그러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한번 땡겨놓는 게 좋다. 그럼요, 그럼요. 역사의 한 장면을 같이 사는 약간 그런 보관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 지금 국가대표팀이 입고 있는 유니폼만 봐도 그게 디자인이 다르거든요. 네네. 그게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16강에 갔잖아요. 네네. 그다음부터 완전히 솔드아웃이에요. 아. 그래서 이번에 카타르 아시안컵 때도 똑같은 걸 입었는데 살 수가 없어요. 아 이미 이제 없으니까. 아예 없어요. 와. 카타르 현지에도 없고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네. 예, 이런 거를 하나 알려드리고 지금 6개 맞았거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더 맞으면 이제 끝곡 다이아몬드 나갑니다. 자 가볼까요? 좋습니다. 오스기 태치아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한국으로 여행 온 외국인입니다. 사진을 잘 찍고 싶은데 제가 기본 카메라 앱만 써서 그런지 사진이 예쁘게 안 나와요. 따로 카메라 보정 어플을 다운받아서 유로 필터를 결제할까 고민이 되는데 사는 게 좋을까요? MZ들은 어떻게 사진 찍는지 궁금해요. 아, 이거는 제가 경험해본 영역이 아니었으니까
정답은 아마 수원 씨는 알고 계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거는 자, 유료 필터. 유료 필터. 보통 얼마 정도 하죠? 한 1,000원에서 5,000원? 유료 필터가요? 예. 무슨 소리세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죠. 이것도 약간 요즘 월로 하는 게 있고. 구독이요? 네, 구독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래도 적어도 막 월에 한 2만원, 3만원 정도 하는. 월에 2만원이요? 월에 그 정도로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와, 이게 근데 월이 보정 어플이 네, 한 달인지 뭐 세 달이 묶어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야, 이게 비싸구나. 네, 생각보다 이 어플이 비싸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그렇게 결과물이 좋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로 필터 산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이걸 어떻게 사? 네, 이거 근데 저도 안 샀어요. 예. 네, 저도 안 샀는데. 네. 아니 근데 이거 그렇게 비싸군요. 네, 생각보다 이게 가격대가 좀 있는데. 이거 구독. 와, 구독료 생각하면 매달 치킨을 한 마리씩 포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것도 그거고 이게 조금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럼, 예.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진이 예쁘게 안 나오는 건 분명 이유가 아, 난 얼굴이 필터다. 아니, 그게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예. 잘 찍는 방법이 분명 필터 외에도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요즘 무료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유료를 이라는 생각이 조금 아, 진짜 소원아 마지막에 나빴다라고 하신 분들 있고 예. 우리 탓이냐? 예. 소원이 우리 잘 패내라고 하신. 예. 그래요. 예, 소원이 너무 차갑다. 아이고 쉽지 않네요. 그래요. 여러분은 무료입니다. 아니죠. 부모님이 무료로 아유, 해주신 거잖아요. 너무 다 소중하죠. 예. 네. 얼굴 구독할 방법 없나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 있나요? 없다? 네. 아쉽네요. 참. 네. 그래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배텐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오늘 트라이비 소은 씨와 함께했는데 아, 방송 천재네요. 경제 천재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7개가 맞았기 때문에 끝곡은 다이아몬드 트라이비 노래 나가고요. 그 사실 안 맞은 게 딱 하나인데 이것도 네. 잘만 했으면은 퍼펙트로 가는 날이었는데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아쉬우니까 다음에 또 한번 와주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채팅창에 지금 후폭풍이 뜨겁습니다. 아, 강 교수님 다음 경제 어디서 하시냐고. 아, 다음에도 배텐에서 뵙는 걸로 할까요? 구독하고 싶다고 하신 분 있고 아까 그 얼굴 구독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예. 여러분은 체험판. 자, 소은 씨 다음에 네, 봬요. 좋습니다. 트라이비 파이팅! 파이팅! 자, 끝 인사는 제가 그냥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양 꿈꾸세요.